어서오세요. 네,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아, 좋은 소리를 찾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짠! 제 아내가 만든 수제 머랭 쿠키가 아주 좋은 소리를 내주고 있거든요. 아마 요거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머랭 쿠키일 겁니다. 아니, 머랭 쿠키입니다. 아, 근데 돈은 있나요? 공짜로 달라고 하면 두드려 맞아요. 아니, 농담이고. 아무튼 이거 좀 비싸거든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확인시켜달라고요. 잘 들어봐요. 이어폰 있죠? 이어폰을 한번 껴보세요. 제가 좋은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끈적거리기 때문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뿔로 다른 머랭 쿠키에 똥꼬를 뭔 소리야? 다른 머랭 쿠키를 긁으면 아주 소리가 끝내줍니다. 뭐지? 습기가 좀 찬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그냥 장난이었고 제대로 다시 들려드릴게요. 그냥 먹을래요. 맛 좀 봐봐요. 이거 진짜 비싸게 주고 살만한 그런 머랭 쿠키 맞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먹으면 말고. 이게 사실 그저께 만들어 놓은 머랭 쿠키라 약간 좀 습기를 맞아서 좀 그런데 내일 모레 다시 찾아오면 좀 제대로 갓 구운 걸로 해서 진짜 끝내주는 소리를 들려줄게요. 이건 뭐 다 먹어야 되겠는데. 사실 이 머랭 쿠키는 자석 머랭 쿠키입니다. 떨어졌다가 가까이 가져가면 S극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엉덩이끼리 가져다 대면 이렇게 서로를 밀어내고요.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조금만 갖다 대도 이렇게 붙습니다. 대박이죠. 이 자석 머랭 쿠키를 먹으면 머릿속에 나침반이 생겨요.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죠? 그럼
그러면 돈 주고 사 먹으면 된다니까요. 아, 왜 안 살려고 자꾸 안 사면서 자꾸 물어보고 있네 이 사람이. 이건 자석 머랭쿠키이기 때문에 원래 머랭쿠키는 부서지면 붙일 수가 없지만 이건 붙일 수가 있어. 아내가 사실 내가 유튜브라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독자가 5만 명이나 됐어. 그래서 이건 그 기념으로 아내가 만들어준 머랭쿠키야. 50이 아니라 원래 5만이었어. 그래서 아이고 여기 있는 공 3개를 붙이면 500이 됐지. 이게 다 원래 스크립트에 있는 내용이야. 다시 여기서 이렇게 짜잔 5만명 기념 머랭쿠키야. 이거는 팔지 않는 거야. 나만을 위한 거거든. 자네가 찾고 있다는 그 좋은 소리 기준에서 우리 집 머랭쿠키는 몇 점이나 되는가? 아이 뭐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해치지 않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해보게나. 재밌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네. 자, 이 머랭쿠키를 잘 보게나. 분명히 머랭쿠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구독 버튼이 있네. 이걸 누르면 아주 더 좋은 일이 생길 걸세. 내가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보답이네. 자네를 즐겁게 해주는 일들이 자주 연락이 올 걸세. 특히 아침에 하는 방송이 있는데 월, 금, 6시 반부터
7시 반 아침 하는데 그거 들어오면 또 더 좋을 걸세. 어때? 할만하지 않겠는가? 왜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냐고 물어보지 말게나. 원래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요. 맛있어. 자석 머랭 쿠키네. 사실 나도 철이지. 그래서 이렇게 자석 머랭 쿠키가 나한테 붙는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머랭 쿠키맨이네. 얘가 달리면 쿠키런이 되는 것이지. 미안하네. 그럴듯하지 않은가. 이제 이 머랭 쿠키맨이 곧 내 입속으로 들어갈 걸세. 쿠키런 시작. 걸렸네 입에. 들어올 수가 없었네. 다시 뚱뚱뚱뚱뚱뚱 띠용 뚱뚱뚱뚱 띠용 뚱뚱뚱뚱 띠용 아니, 자네 아직 안 가고 뭐 하고 있는가? 쿠키가 다 팔려서 오늘 가게 문을 닫을 것이요. 얼른 나가게나. 나는 이제 잘 걸세. 응, 그래. 구독했다고 했지?